안녕하세요. 개실송원 김연아입니다. Christmas and I happy new year. 여러분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피스 아이돌 안녕하세요. 산타로 변신한 오피스 아이돌 명욱입니다. 혼자 자기 멘트를 다 준비해왔어. 네,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그 티웨이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직원 익스클루시브. 네. Yeah, come on. Yeah, yeah, come on. 바로 그 저희가 이 티켓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주도를 얼마죠? 18,000원에 다녀오실 수 있는 이 완벽한 이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특히 저희 임직원 우대항공권 보면은 75%에서 90%까지 할인된 또 임직원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맞습니다. 인기가 많은 그리고 이번에 90% 확약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바로 여러분들께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회사 다니고 또 우리 임직원분들이 다 마음이 착해. 다 산타야, 산타. 다 기부하려고 아주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그쵸. 주인공, 누구죠? 오피스 아이돌! 예, 오피스 아이돌의 사연! 제가 취업 준비생이 시절이 좀 많이 길었잖아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그때 2년을 돌이켜보면은 제주도 성산일출봉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새벽 등반을 해서 동이 트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진짜? 저처럼 이렇게 장수생 우리 장수생 친구들에게 이 저의 소중한 나눔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행운의 티켓을 받으실 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나는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또 나눔에 참여하실 분 한번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도 총괄하고 계시는 그렇죠. 저희 마케팅 개발팀의 노혜정 대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소원을 말해봐, 말해봐. 특별히 이 모자를 쓰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남편이 군인이라서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눔을 받으실 분들이 혹시 이 모자와 관련된? 네, 제가 남편이 너무 바빠요. 군인이라서 진짜 얼굴을 일주일에 한두 번도 못 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나 아가가 있어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 뜨밤 보내느라 제주를 못 가겠어요. 갈 시간이 없었어요. 노고가 많으신 군인분들한테 네. 나눠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네. 군인분들께서 지금 막 댓글을 달고 네. 계시고 그러면 저희 또 여기 유니콘 친구를 타고 네네네. 또 한번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뜨밤 보내느라 제주를 못 가겠어요. 또 다음 나눔을 해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으로도 말씀드릴 것 같지만은 저희 또 우리 트웨이 항공의 일본어 담당 아주 의전에 붙어있고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변상군 과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욜로 라이프 또 즐기고 계시는 변상군 과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상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예. 올해까지 해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행은 이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그 직장인 분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욜로 라이프를 조금 더 이제 즐기시라고 You Only One Life. 욜로. 너무 잘하시네요. 네.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나눔을 통해서 네.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네. 있다면 어떤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인 거예요. 기분 좋다는. 안녕, 나의 미래 여자친구야. 잘 지내고 있니? 태어난 나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바빠서 스튜디오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거 타고 가야지. 아 맞다 맞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리 또 성룡 대리님께서 네. 또 우리 나눔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꼭 참석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 네. 나눔 이벤트에 어떤 분께 네. 나눔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까 소방관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드릴 게 없나 싶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꼭 참석시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뭐 천사 천사. 그러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잘 부탁드려요 소방관님. 이거 후진은 안 되는데요.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웨이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팀웨이 승무원 이단비입니다. 이 나눔 티켓을 어떤 분들께? 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비행을 하면서 쌍둥이를 데리고 여행하시는 어머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쌍둥이가 어머님만 찾느라 너무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 티켓이 그 어머님들에게 자유를 만끽하시라고 맞습니다. 혼자 1인 여행 네. 어? 아직? 저희 공식 부금이 있어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끝이 아니죠. 다녀오세요. 네, 바로 그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고여신 최승연 사원. 창고여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웨이 항공 기판면 사업팀 최승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요. 하면서 야외 촬영을 못한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를 위해서 제주도 스냅 촬영을 위해 제주도 항공권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야외 촬영 하셨다고 들었는데 못했어요? 네. 어떻게 제주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또 스냅 촬영 장소로 여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고 추천 한번 해주세요. 딱히 생각은 못했는데 유채꽃이 많은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기 앞서서 네. 이걸 사라고요? 네. 네. 여기서 타셔가지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야지. 저희 담당 또 임원분이시기도 하셔가지고 또 제가 빨리 한번 또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사무실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보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저희 신창석 사무님이십니다. 선배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웨이 항구 경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심창섭 상무입니다. 저희 쪽에는 뭐 인사, 노무, 총무, 교육, 보건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검! 또 이렇게 나눔 해주시게 되는 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사실은 제가 2005년부터 14년 동안 죄송한데 뒤에 사모님 아이템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괜찮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젖더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뭐 다른 사회생활 한다고 본인 자기개발이라는 걸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자기개발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생활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Yeah! Yeah! 네, 그 다음 나눔자를 또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회사 안전운항에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 저희 이현진 부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오늘 이렇게 네. 또 특별한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신 뭐 계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저기 저희가 육아하느라고 요즘에 육아 대디 멋있네요. 육아빠 7개월이라 아내하고 이제
테드3를 네. 쓸 시간이 없어요. 힘드셔서 그런지. 좀 괜찮으세요? 아, 이거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다크서클에 장난 아니신데. 선생님, 또 이제 또 네. 저희 이거를 아, 참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또 네. 얼룩말, 네. 크리스마스 얼룩말 네. 사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8분의 나눔을 통해서 총 국내선 왕복 티켓 10장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플랫폼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또 저희가 힘을 뿜뿜 얻어가지고 다음 이벤트를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되기 싫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예. 해피 크리스마스! It's yours! 해피 트레이! It's yours! 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들, 저희 티웨이 항공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여행 계획이 있으실 때 저희 티웨이 항공 저희 믿고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장님, 부장님, 객실 승무원분들 항상 안전운항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탑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